네, 문이 아예 막혀 있죠. 여기도 국번이 닫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 무슨 일로 왔나요? 아, 저희가 오늘은 온 곳이 여기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르 메르디앙 호텔에 저희가 왔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찾은 이유는 딱 1년 전이죠. 2018년 11월 24일날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었죠. 일반인 김상규씨가 여기 버닝썬 클럽에 방문을 했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날이라서요, 저희가 이곳에 한번 좀 방문을 다시 해봤어요. 저랑 같이 이동을 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둘러보시죠. 네, 바로 이곳이 버닝썬 클럽 정문 모습입니다. 여기 뭐가 붙어있네.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행정처분 게시문이라고 써있는데 업소명 버닝썬 소재지가 이게 나와있고요, 올해 지난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을 정지하고 영업을 정지하고 장소를 다 비워라, 공간을,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렸던 건데요.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문이 아예 막혀있죠. 르메르디앙 그 관계자랑 통화를 제가 했는데요, 이곳은 이제 공실로 돼 있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는 좀 내부적으로 더 회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공간이었던 만큼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들을 상당 기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얼핏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위에 동그란 모양이 있잖아요. 저기 원래 이제 버닝썬 이름을 따서 약간 해 모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간판 아예 떼서 약간 좀 더러운 형태로 남아 있는데, 버닝썬 글자도 원래 이렇게 간판이 붙어져 있었는데 완전 떼버렸죠. 여기가 정문이고 그 김상규 씨가 폭행을 당했던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뒷문. 근데 그쪽을 정문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 호텔 정문이랑 바로 옆에 이어져 있어서 거기가 정문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기가 정문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온 곳이 후문입니다. 버닝썬 클럽의 후문. 아직 이 로고는 남아 있네요, 문에. 근데 아까 정문에는 다 떼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뭐 좀 아예 문이 재질이 쇠로 이렇게 애초에 제작이 돼서 뭐 어떻게 없앨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뭐 여기도 국건이 닫혀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원래 저희가 사진을 예전에 찍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버닝썬이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로고랑. 근데 다 떼버렸죠. 후문과 정문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올해 초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입니다, 이곳이. 네,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씨가 사건에 연루되면서 승리씨도 아예 연예계를 은퇴까지 했고,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지 싶었는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이 버닝썬에서 일을 하셨던 MD나 어떤 그런 직원분들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신사동에 어떤 새로운 클럽을 개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곳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2의 버닝썬이라고 불리는 그 클럽 레이블 정문입니다. 지금 많이 뭐가 없죠. 뭐가 없고 지금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다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에도 뭐 쓰여 있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클럽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 안쪽을 보시면 유흥주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곳이 클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곳이 가로수길 바로 맞은편인 신사역 1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불금이나 어떤 목요일 부터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하셨던 관계자분과 이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제2의 버닝썬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버닝썬과 그 다른 국내 좀 유명한 클럽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같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 제2의 버닝썬이라고 불리고 있고, 한국에 뭐 수많은 클럽들이 전국에 있고 클럽 문화 존중하고 좋지만 조금이나마 좀 더 투명하고 좀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어떤 클럽 문화가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버닝썬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사실 버닝썬은 그 호텔에서 사라졌지만 장소와 이름만 바뀌고 좀 안 좋은 것들, 좀 그렇게 투명하지만은 않은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클럽 관계자분들도 조금 투명한 운영을 하고 또 이 클럽을 찾는 손님들도 더 즐겁게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클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